야,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다 나온 것 같아요. 곧 있으면은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될 텐데 이 배분표를 일단 붙여서 저는 시합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구다. 아, 이놈의 집구싸. 자,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와, 완전 난리폭색통. 여기는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그런 난리통인데요. 자, 보이는 거는 사람 머리밖에 없습니다. 아, 좀 있으면은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 100km 고도가 한 2000 정도 나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회수차 많다 하면 되잖아요. 이게 또 회수차가 있구나. 61km 지점에 컷오프 있대요. 그것만 통과하면 11시 반인가? 근데 내 진짜 그 정도는 안 할 거야. 그니까요. 내 진짜 마음은 잘 찰 수 있지. 자, 저는 오늘 수많은 팀이 왔지만 우리 팀 신호 등 정예 멤버 두 명이서 동양 그라퍼들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팀! 그게 답니까? 오늘 내가 다 이긴다. 파이팅! 이기세요! 예. 이 대낮에 폭죽을 터뜨리고, 야, 대회 분위기 나네. 이제 대회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터졌습니다. 야, 언제 출발할지 오늘 진짜 안전하게 라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뭐 오늘 저는 키드님과 제일 뒤에서 뭐 구미그룹에서 흘러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 조심해서 안전하게, 무조건 안전하게 라이딩 가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라이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1회 통영 그랜폰도. 자, 100km의 누적 오르막이 한 2000m 가까이 되는데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아, 완주 시간이 한 5시간 30분이죠. 네, 5시간 30분 동안 가야 됩니다. 자, 저는 박키드님을 모시고 제가 끌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통영 코스 진짜 평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한 낙타 등의 연속이죠. 저는 뭐 기록 같은 거, 성적 같은 거 아무 관심 없기 때문에 물론 해라고 해도 못하겠지만은 저는 무사히 안전하게 시간 안에만은 도착하게끔 하겠습니다. 평속 20km만 나오시면은 뭐 제 시간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즐기면서 오늘 관광하는 마음으로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파묻히 갖고 뭐 흘러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오늘은 마구 흘러도 편안한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이기 되겠습니다. 아, 이 뭐 차량 통제까지 해주니까 라이딩하기가 정말 좋네요. 아, 박기동님 바로 흘렀네요. 자, 내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속도를 줄여서 예, 라이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위험한 칼치기 조심하세요. 네, 저는 가쪽으로 바짝 붙어서 이래 가야 되겠어요. 워낙 추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 가에 바짝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통영대교. 통영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킬로 달렸습니까? 이제 3.3km 달렸어요. 자, 앞에 갈 사람 다 간 것 같아요. 저 3.3km 만에 완전 후비그룹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기동님 왜 안 오시나요? 아, 아직 뒤에 많이 오고 있네요. 예, 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 통영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죠. 예, 통영의 멋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BBS. 아, 기동님과 저는 너무나 편안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 정도가 아니고 동네 마실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는 이 차가 차단된 이 도로를 마실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기동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내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금. 할만하지. 야, 맨 뒤에 누구 있습니까? 많아야지. 우리 지금 중간입니다. 중간.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5km밖에 안 왔습니다. 어필 하나 나타날 때마다 예. 지금 100명씩 지나가는데 예. 열차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기에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타고 싶다. 안 되지, 안 되지. 참아라, 참아라.
나가고 싶은 충동을 눌러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우리 기동님이 혼자 솔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봉봉아 참아라. 아, 이 썩난 허벅지가 울고 있는데요. 아, 정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또 한 대 열차가 또 오고 있군요, 뒤에. 야, 잘 간다. 잘 간다. 자, 병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여기서 꽉 막혔어요. 저 앞에 사람이 보입니까? 완전히 막 밀리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떠밀리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마치 막 80년대 국제시장 갔을 때 엄마 손잡고 국제시장 가면 저런 식으로 떠밀려 다니는데 떡볶이 하나 물러치면은 사람이 옆에서 치갖고 먹도 못하고 아, 그때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도떼기 시장이네, 완전. 아이고야. 현재 8km 주행했네요. 구독! 좋아요! 아, 벌써 낙차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라고 그래, 무리를 하는지. 빨리 달려갖고 말라고. 천천히 관광하면서 가면 되겠는데, 이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자, 특히 이런 대회할 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선수가. 대충 그냥 막 즐기다 가십시오. 안전하게 타는 놈이 제일 잘 타는 놈입니다. 평속 40. 참,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조심하세요, 다들. 자, 거리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완전 막 올림픽이네, 올림픽. 계속해서 이런 무한 낙타 등의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초반에, 자, 기동님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11km 라이딩을 했는데, 자, 9분의 1 주행을 했고요. 종종 지금 낙차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냥 막 즐기다가 좋은 거 보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오늘 박희드님하고 둘이 왔거든요.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 주최 측의 요청으로 따로 신청은 안 했습니다. 아, 간곡한 요청을 받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둘이 오다 보니까, 자, 기동님 뒤에 계시죠? 저 앞에 뭐 아는 사람 없죠? 뭐 사진 찍어줄 사람 아무도 없네요. 아, 조금 외로운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데 대회 나와가지고 외롭습니다. 내가 끌어줄게요. 언제 붙으셨지? 좋다. 기동님이 끌어주는 뒤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듬직한 뒤태. 든든합니다. 앞에 자전거, 뒤에 자전거. 오늘 형광색으로 깔롱지긴 박히드님. 저 100m 밖에서도 보이는 패션을 하고 와서 안전한 라이딩을 하고 계십니다. 오, 좋은데요? 오, 좋아.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 까다 퍼진다. 오늘 라이딩 코스가 전부 다 이 통영의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또 많은 시민들의 응원. 야, 이 응원을 힘에 이겨서 파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 마을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도산이군요. 네, 통영의 도산중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차들이 가도 못하고 이 자전거 대여를 기다린다고 줄 서가 있습니다. 이 또 뭐고 이거 앞에 이 뭔 난리통이고 이거는 길이 막혔나 봅니다. 이 무슨 일이고. 아, 길을 막았네.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 시민들이 지금 폭발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차들이 계속 줄지가 있더만은 결국에는 민원이 들어왔네요. 예, 이봐라,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이거.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나? 대회 중에 이런 일이 있나 모르겠는데 참 황당한 지금 순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 고객님이다. 누구예요? 예. 아, 나 유튜브 많이 보는데. 예. 이제 차들이 뚫려가지고 옆 차선을 이제 달리고 있는데 가면서만 빵빵거리고 난립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욕하고. 이거 보이죠? 지금 막 빵빵거리고 난리다 지금. 아, 이거 뭐 참 난감하네요. 아직까지도 많이 있네요 뒤에. 우리 희망을 갖고 달립시다. 고! 자, 이제 멀리가 아니죠. 바로 앞이네요.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전부 굴량식 하는 거 아닙니까? 봉봉. 예, 맞습니다. 봉봉. 제가 봉봉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뵙네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을 뵙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반갑게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나 좋네요. 예, 안전하세요. 예. 아닙니다. 키드 패밀리는 뒤에 있어요. 아, 구독자십니까? 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쳤다. 아, 그래요? 전태호 오셨어요? 국내는 내렸고. 아, 안 됐어, 그때. 피내가지고 나 쳤다. 예. 안전하게 타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는 또, 아, 그늘이 져서 경치가 좋습니다. 자, 옆에 또, 트인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아, 이제 딱 20km 라이딩을 했네요. 355m를 올랐습니다. 또다시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이야, 오늘 박기동님의 역주 예상 외에 깜짝 놀랄 실력을 선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막 주구장창 자전거를 타시고 다니더만은 실력이 엄청 일취월장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던 키드님이 아닌데, 아, 오늘 대단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도산 일주로라고 하는데요. 아, 이제 23km. 네? 여기 지점이요? 보고지요? 모르겠는데요. 보고지 27km쯤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3km. 자, 조금만 더 가면 보고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분께서 뭐 보고지 힌트를 주셨는데, 아, 보급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바나나를 하나 먹어야 되겠어요. 오, 경치 봐라. 자, 이제 막 멋진 통영 해안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다. 아이고, 또 낙차입니다. 또 낙차. 왜 그래 무리를 하는지 내가 그래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회 뽕을 맞아가지고 흥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천천히 달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참 진짜 저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깝네요. 자, 여기 갓길에 모래가 지금 좀 많기 때문에 슬립이 짝짓 잘못하다가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은 갓길로 가지 마시고, 뭐 오늘 차량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로 달리는 게 가장 안전할 듯 합니다. 자, 바다 경치가 멋지죠? 예,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기온이 딱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네요. 아직까지 앞에도 많고 뒤에도 많고, 아, 무수한 사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몇 명이 참가하는가 모르겠는데 한 3,000명 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낙차를 한 사람을 태우고 구급차가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안타깝네요. 자, 통영 앞바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고 어디가 해맞이 공원. 예, 도선면 해맞이 공원입니다. 미륵도, 장도, 필도, 풍아리, 연화도, 뭐, 온 대신에 다 보이는 그런 전망대입니다. 아, 경치 좋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보급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또 막 사람들 바글바글 하네요. 외식에 실패한 장군은 물 말고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이번 곳에 가시면 먹을 게 많은데 이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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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이번 곳을 가세요. 알겠습니다. 물밖에 없네. 행동 이번 곳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는 일단은 물밖에 없고요. 이번에 많다고 하니까 이번에 가서 뭘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출발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일 보고소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간식을 다 먹어버렸네. 알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또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봉사자님께서 하나 드릴까요 하는데 뭐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보고서에는 또 똑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28km 누적 오르막 벌써 523m 현재 시간 9시 53분입니다 오늘 나온 경사 중에 제일 센 것 같은데 근데 11% 밖에 안 돼요. 예상외로 낮은 경사입니다. 여기만 잠깐 깔딱하고 이제는 만해요. 16%. 자, 이제는 거의 평지성 길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바다 냄새 솔솔 맡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달리는 코스. 오랜만에 평지 코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조금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겠어요. 현재 평균 속도 21km입니다. 충분히 시간 안에 완주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긴 오르막이 없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 잘 안 나왔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따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또 오르막이 나타났어요. 왔다야. 요 경사가 좀 있네. 여기는 이 정도는 아우터로 가야지. 야, 이 정도는 아우터다. 야, 난 다 털었는데. 아, 도로 상태가 거지같네요. 현재 경사 15%. 야, 도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울퉁불퉁하네. 자, 이 어필이 얼마나 길지 봅시다. 아, 짧습니다. 다행히 조금만 앞에 가면 오르막 끝이 나겠네요. 아, 예상외로 꿀발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데. 아, 예상외입니다 진짜로. 역시 온천장에 맡기시마 대단합니다. 그렇죠, 진짜 일취월장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꿀발 아닙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오늘 나온 코스 중에 가장 센 어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기만 틀면은 도착이네요. 아, 보통 지금 15% 16% 그 정도의 경사입니다. 자, 오르막 끝입니다. 생각보다 짧아서 다행이군요. 자, 다시 내리막으로 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주위로 안 보입니다. 둘이 쓸쓸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뒤에 많은 인원들이 남아있다는 점 위안을 삼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야, 진짜 오늘 대박입니다. 정말 멋진데. 네, 제 낙타등의 황제입니다. 와, 낙황 멋집니다. 와, 자, 여기가 어디야? 자, 뭐 그람폰도가 나발이고 우리는 편의점에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꼴찌. 앞에 엄청 많이 갔지? 네. 한 시간 이상 차이. 우리 제가 빨리 왔는데. 네, 아니 뒤에 많아요. 아, 그래요? 슈퍼 사장님께서 일급 기밀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부터 시작이라는데 지금까지 온 거는 그냥 새바리피. 네, 네. 야, 골치 아프네. 미륵도, 예, 미륵도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코스인가 본데. 이제부터 고비 시작. 남은 50km 똥 싸고 가야 되겠는데. 보급을 빨리 하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뒤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계속 지나가고 계시는데 아직 꼴찌는 아니라는 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딱 50km 지점이네요. 통영체육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절반을 탔고요. 현재 930m 올랐습니다. 지금 11시 9분인데요 조금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컷오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 너무 노닥거렸네요. 일단 초반에 횟수 많다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했잖아. 61km 지점에 컷오프 있대요. 그것만 통과하면 11시 반인가? 자, 빨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평균 속도 21km. 네, 뭐 시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듯 한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편의점을 괜히 갔나요? 바로 앞에 보급소가 나타났습니다. 자, 저기는 그냥 막 지나가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서 시간 또 지체했다가는 진짜 늦어요. 보급소는 그냥 지나갑시다. 예, 바, 앞에 보급소 있네. 예. 좋습니다. 문자. 먹는 게 남는 게다. 그냥 지나갈랬는데 기동님이 무조건 먹잖아요.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보급이나 때리고 가자. 아, 이거 꿀빵 아닙니까? 꿀빵. 꿀빵. 어,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아직 사람 많네. 여유 있게 가도 되겠다. 우리 실력에 뭐 맞죠? 예, 천천히 가도 뭐. 자, 오이소 꿀빵. 자, 먹읍시다. 자, 꿀빵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꿀빵이 좀 비주얼이 아닌데. 오이소 꿀빵. 잘한다. 그때 그게 안 발리갔네, 그게. 그냥 삽살 떠났으네.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아, 멘붕! 키드 패밀리 최초 먹방 공개하겠습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자, 지금 58km 지점. 아, 여기가 중간에 겹치는 지점인가요? 다시 통영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야, 고작 그 60km 타고 다리가 마시 갔어요. 오르막은 지금 1080m를 올랐는데 다리가 계속 지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바람도 지금 계속 맞바람이 불고 있고 라이딩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해저 터널로 들어갑니다. 통영의 명물. 평상시에는 자전거가 이렇게 다니지는 못합니다. 내려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온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영의 명물 해저 터널. 저는 처음 가보는데 색다른 느낌인데요. 좋습니다. 자, 터널을 이제 빠져나갑니다. 힘을 지어 짜내고 있습니다. 정신력의 싸움. 이럴 때는 허벅지를 반으로 찔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를 내갖고 지를 풀어줘야 되는데. 선수들 보면 그렇게 하죠. 허벅지에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타던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야옹이를 찾아가면서 계속 라이딩을 하겠습니다. 야옹! 야옹! 아, 뻔하시 보이는 통영대교. 도대체 통영대교를 몇 번을 보면서 가는 건지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또 뭐죠? 이게 또 왜 모여가 있노? 이 뭐지요? 시간 다 됐어요. 아, 우리 편의점에서 10분만 안 있었어도. 5분 되세요, 컷오프 산지가. 아, 5분이야? 네, 5분 지났어. 아, 참. 예. 컷오프예요, 그러면? 예, 컷오프.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사진 찍든가, 골반 떼고 더 타시든가. 예. 골반을 하네. 예. 잘 됐네. 좀 황당하지만, 컷오프 당했습니다. 컷오프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오늘 편의점이 화근입니다, 맞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일찍 일어났어도 컷오프를 안 당했는데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어요.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다리도 지금 지도나고 아파 죽겠는데 재밌게 잘 탔습니다. 아, 네, 재밌었어요. 조금이 아쉽네요. 야, 진짜 이 컷오프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왔는데 하여튼 근데 오면서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막 재밌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 컷오프가 우리 둘만 아니라는 점. 네, 엄청난 지금 인원이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탈락한 사람들은 버스에 실어서 나르고 있습니다. 자, 회수차 자전거 한 그릇 싣고 떠나네요. 여기서 트라이애슬론 광장까지 한 3, 4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보니까 61km 지점인데 거기서 11시 반까지는 들어갔어야 컷오프를 안 당하는 것 같네요. 저희는 조금 뭐 한 10분, 15분 정도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오늘 재밌게 잘 즐기고 가는 것 같네요. 저는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BBS. 와, 좀 어이가 없네요. 컷오프인데 이 메달에 가방까지. 에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다 즐기는 장인데 뭐. 즐기는 마음이 많죠. 우리 모두가 승리잖아. 맞습니다. 자, 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제1회 통영 그랑콘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나? 저로 가야 되나?